초유의 대출 규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 31개월 만에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계속되는 대책 발표에도 24주째 집값이 상승하자 사전 예고도 없이 한 달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대출을 옥죄고 세금을 늘리고 단속을 강화하고 할 수 있는 규제는 다 쏟아냈다는 평가인데 대출 규제가 워낙 세 오히려 현금이 없으면 서울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말도 나옵니다. 첫 소식 김남준 기자입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타깃은 서울에 있는 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돈을 빌려 비싼 집을 사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에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하여 우선 집값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출이 20%로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14억 원 집을 살 경우 집값의 40%인 5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됐지만 집값에서 9억 원을 뺀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대출이 줄어드는 겁니다. 집값이 15억 원을 넘으면 대출이 한 푼도 되지 않습니다. 또 9억 원 이상 집을 가지고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원천 봉쇄됩니다. 서울에서 갭투자로 집을 산 뒤 정작 본인은 전세대출을 받아 저렴하게 사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사고 보자. 전세와 연계해서 일단 사고 보자 하는 그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건설 경기 하락을 우려해 동단위로 핀셋 지정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서울 18개 구와 경기 3개 시로 확대해 풍선 효과를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뿐 아니라 9억 원 이상 집을 보유할 때 내는 종부세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박선영 기자입니다.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 넘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입니다. 가장 작은 집도 9억 원 이상이어서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책으로 종부세가 크게 오르게 됩니다. 종부세율의 경우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0.1%에서 0.3%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에서 0.8%포인트 추가 인상하겠습니다. 이곳 서울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112제곱미터의 경우 내년 종부세가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내년 공시가격이 더 오른다면 세 부담은 더 커집니다. 이 아파트는 올해 종부세가 572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125만 원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팰리스 114제곱미터도 올해 402만 원 선에서 내년에는 796만 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도 오릅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고 특히 2년 미만 보유한 집을 팔면 10%포인트 이상 오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물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연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소위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팔고 나갈 수 있는 매물이 상당히 나올 것 같아요. 이외에도 정부는 자금 출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국토부와 감정원의 상설조사팀을 신설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지난주 시민단체 경실련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 고위공직자 37%가 다주택자라는 통계를 발표했었지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청와대가 오늘 수도권 내 다주택자 청와대 고위급 참모들은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집은 모두 팔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른 부처 고위 관료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기 위해 청와대가 나섰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었는데 청와대 참모들부터 집을 팔자고 의견을 모았다는 겁니다. 대상은 수도권 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팔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집을 팔아야 하는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을 비롯해 11명입니다. 노 실장도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 채는 수도권이 아닌 청주에 있어 매각 대상자에서 빠졌습니다. 노 실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강남 3구를 포함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부동산 상승을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청와대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정부 부처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공직 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포함해 각 정부 부처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30%가량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윤두환 수석은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면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오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동형 경제산업부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장 직접 나왔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로 서울 집값은 잡힐 것 같습니까? 예, 그래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 그래프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24주 연속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정반대의 현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자, 목돈을 있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번 대책은 그 돈줄을 꽉 틀어 막았으니까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결국 집값 상승세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 분석은 이제 상승세는 좀 잡힐 거라는 분석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 이미 18번째, 오늘로 18번째 대책이에요. 정부 대책만 나오면 오히려 집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또 이러다 19번째, 20번째 대책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한두 번이 아니죠. 8.2, 9.23, 뭐 12.4 여러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크게 오르니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 현장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맨 왼쪽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자리를 했고 오른쪽에 김현준 국세청장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발표할 때 잘 안 나오는 분들인데 금융기관을 관리하고 세금을 걷는 강력한 기관입니다. 자, 언젠가는 추가 대책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서 대출과 세금이라는 강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런 걸 정부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집값이 만약에 10억이라고 치면요. 10억 현금을 다 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서민들은 그 대출을 받아서 보통 집을 사기 마련인데 그 대출을 확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평생 서울에 내 집 마련 한 채가 꿈인 서민들의 꿈은 더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가장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을 보면요. 9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평균 셀러리맨들의 소득 이걸 감안해 보면 20년이 넘도록 단 한 푼도 안 써야 살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자, 평균이 이렇다는 것이죠. 선호도가 높은 강남이나 용산, 마포 뭐 이런 지역에서는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시가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주거 여건이 좋은 곳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 바깥 지역에 신도시를 짓고 있고 이 안쪽에는 규제만 더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간극부터 메워야 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규제의 강도가 높을수록 사실 부작용도 많기 마련인데 오늘 발표에 뭐 부작용이 좀 우려되는 건 없습니까? 예,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먼저 첫 번째 부작용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 참 많습니다. 어느 사거리를 둘러봐도 전철역이 다 있죠. 또 애들 보내고 싶은 고등학교 다 많죠. 좋은 학원 차고 넘칩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은행에 수십억 쌓아두지 않는 한 강남 아파트 주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자, 누구나 살고 싶지만 아무나 살지 못하는 철옹성이 될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부작용 한번 보실까요? 자, 집을 사는 게 어려워지니까 이런 수요들은 전세로 몰려들고 결국 전세값이 폭등하실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더 어려운 서민들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우려인데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 대대광이라고 하죠. 대전, 대구, 광주 이들 지방도시까지
부동산이 폭등을 했습니다. 뭉칫돈이 투자처를 못 찾으니까 지방까지 내려갔는데요. 지금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투자처를 찾지 못한 뭉칫돈들이 다시 지방 곳곳으로 내려간다면 온 국토가 투기장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과거의 전례를 따르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네, 과연 정부 규제가 시장의 가격 상승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영 경제산업부장이었습니다.